근데 이제 개자리 그 깊이가 500이라 50cm라 그럴 때 밑에를 30cm 하고 위에를 20cm 하잖아요. 그럼 그 30cm가 크는 그 공간이 상판 두께하고 50mm 두께하고 포함된 걸로 산재해 주면 돼요. 뭐 그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궁금해요. 거래소는 열기보다도 냉습이 많다는 것만 해가지고 밑에를 좀 크게. 상판을 열때 밑에가 조금 더 여유가 많다는 그 분위기적으로 놓으면 되지. 그러면 20cm가 위에가 안 되더라도 한 18cm가 되더라도 괜찮고. 왜 그러냐면은 굴뚝의 구경이 직경 200mm이기 때문에 그 고온 배연노가 직경이 18mm라 하더라도 180이라 하더라도 원형보다는 사각이 훨씬 그 코너 부분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. 그래서 같은 50cm의 깊이 같으면은 냉습층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준다는 기본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, 대동연도 고래라는 것은 대동이라는 문자를 내가 만든 건데, 지금은 이게 고정돼가지고 누구든지 대동연도 뭐 대동구들 뭐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. 근데 이 대동구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어 기법이. 아궁이 위치나 굴뚝 위치에 따라 다 이게 아궁이 옆으로 굴뚝이 오는 것을 대동연도 고래라는데,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 자기들이 이렇게 그 연구한 걸 가지고 대동연도를 하는 것은 우리 과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. 달라. 그건 일단, 고온 배연노, 저온 배연노가 없어. 근데 그 고온 배연어는 최소한 150ml는 잡아줘야 되겠죠? 아니지. 5cm만 해도 충분해. 근데 그러면은 냉습하고 왜 해가지고. 그러냐면은 고온 배연노 밑에는 저온 배연노도 그 따뜻한 기운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온 배연노가 20cm면 좋지만은 5cm 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기류가 빨라지는 것이요. 맥히지 않고.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축조했는데도 그한 10cm도 안 돼. 저쪽 코너에는. 그래도 방이 얼마나 떠시던가. 그러면 고온 배연도는 50mm만 해도 충분하단 말입니까? 안될 때는. 50mm만 해도 충분하던 것보다도 최악의 경우에는 50mm도 불이 잘 되고 방이 전체 뜨시다 그 소리지. 최악의. 근본적으로는 한 20cm나 안 그러면 하다못해 15cm 정도는 높이를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지. 최악의 경우에. 그래서 뭐고 대동연도가 그 안동 하야마을 가보니까 이렇게 그 상하측으로 굴뚝을 두 개를 해놨더라고. 연도를 신기하다. 이 방에도 돌고 이 방에 돌는데 이거는 모양만 좋고 한 것이지 우리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. 그래서 여기 그 이게 이제 북촌댁인데 그 수리를 마침 하고 있더라고. 내가 구두를 그 탐방으로 다닐 때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요. 그유 누구더러 명함도 나지 주더라고.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요. 그 문화재를 고치니까. 그래서 어디서 고칩니까? 그러더니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고친다더라고. 그래서 내가 구두를 연구하는 구두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하니까 아이 사람이 이제 나를 한참 보더만은 몇 가지 묻더라고. 응? 구두에 대해서. 그래서 내가 서슴없이 대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도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.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래가 잘한 거예요. 그걸 들어가 보니까 대동연도식으로 이렇게 그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 거 아니야. 아궁이 옆에 같은 그 대동의 기법이지만 보니까 고래해로가 우리 하고는 완전 달라. 이거는 옛날에 대돈이란 게 있었어. 이건 안 돼. 그래서 내가 그몇 마디 이야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.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알아듣겠어?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유 누구더라고 북촌 때그 이제 명함을 주더라고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우리 기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이거 고치는데
내가 또 그 뭐 너무 현장에 들어가고 왈가왈부하기도 염치없는 짓이고 해서 안 했지.